와,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은 언니랑 마라탕 먹방. 어때? 맛있다. 안 매워? 너 매운 못 먹잖아. 안 매운 거지, 이거? 1단계. 1단계. 괜찮아? 여기가 진짜 맛있어. 내가 그때 한번 배달시키고 너무 맛있어가지고. 이 맛이지. 제가 100년 만에 운동을 갔다 와가지고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. 맛이 묘하게 맛있어요. 진짜 확실히 코코넛 향이 세네. 코코넛 향이 너무 세가지고 루꼴라 향이 하나도 안 나요. 햇맛이 나고, 그렇다고 맛없진 않은데, 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. 약간 호불호 갈릴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. 코코넛 오일 향이 너무, 코코넛 향이 너무 세가지고. 갑자기 다이어트 음식이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? 이제는 건강식도 곁들이고 해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. 2kg가 빠졌어요. 72kg였는데 지금 70kg로 내려왔어요. 어쨌든 다행이고요. 그래서 2kg가 빠져서 오늘 오랜만에 이제 운동을 갖고 나온 거죠. 다이어트는 뭐 매번 입으로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부끄럽네요. 밥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. 밥을 갖고 왔습니다. 아, 행복하여라. 너무 맛있는데? 이렇게 먹으니까 완전 맛있는데요? 나중에 여기다 굴소스 넣어서 볶아도 맛있을 것 같은?
역시 탄수화물이 최고야. 탄수화물 만만세. 커피는 제빵 옆에 있어. 요런 게 더 4,900원에 그냥 쿠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근데 이거 있어. 근데 이거 먹을 바에는 홈베이킹 의미가 없지. 이거 사면 일단 이거 먹어야지. 맛있겠다. 새로 나왔나 봐. 너무 예쁘다. 맛있어? 우와. 패밀리 레스토랑 냄새. 맨 레스토랑. 진짜. 맛있다. 되게 맛있어. 브런치 카페 안 가도 되겠네. 뭐 레시피 본 거야? 아니. 그냥 한 거야? 응. 냉파? 당근을 없애야 해서. 바질 페스토가 들어가니까 맛이 고급스럽네. 확실히 얘는 케찹이 들어가니까 케찹 맛이 강하다.
오늘의 결과물 완성. 박수 쳐. 미쳤다. 맛있다.
이게 안 돼. 아이 맛있던 재놓지. 이 문어는 안 뜨지 다. 맛있다. 딱 좋아. 간 딱 좋네. 너무 잘 끓일까. 오랜만에 먹는다. 알미야. 땅이 나왔네. 진짜 똑같아. 얘는 되게 어렸는데. 해양 이거죠. 무슨 하나씩. 저게 어디야? 전북. 전북?